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전주와 울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전주로 가보죠. 서주영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코로나19 장기 화해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싼 이자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처법이 중요한데요. 주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5월 전주 전통시장 일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대부업자가 고수익을 믿기로 상인 700여 명에게서 무려 1,5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겁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은 6만여 건으로 한 해 전 3만 7천여 건보다 37%나 늘었습니다. 대출 사기가 3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2만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많이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은행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런 데는 이제 상인분들이 솔직히 장사가 안 돼서 힘드니까 이제 당장 급하셔서 이렇게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대출 연장이 어려운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15.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햇살론. 불법 사금융 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500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 힐링론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의 빚을 감면해주거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전화 1397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